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보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전하면서 옥중서신 또는 목회서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 고난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서 오는 많은 사건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저거 예수야? 아, 저거 선지자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 거짓말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지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픈 마음은 어디였을까? 저는 그냥 제 인간적인 좁은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와서 때로는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은 사람들의 아우성 그런 모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안이동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우성치면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몸의 모습에 예수님의 절규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또 아버지 어짜에 나를 버리시냐 이 말은 사실 절규 같아요. 역설적인 절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모르는 백성들의 아우성이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난은 그런 겁니다. 다 알지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있는 현실적인 바탕과 사회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그들의 변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마라. 너는 관여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는 말씀만 지키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르치고 그걸 선포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막 부추겨주고 있죠. 왜 그러느냐? 본문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이 구원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신된 거죠. 그 구원의 모습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누구든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 이런 사람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소명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소명이 다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다 목회자에게 떠밀죠. 목회자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 있는 겁니다. 소명이. 그래서 부르신, 그의 뜻대로 부르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위대로 왔음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 1장 11절 말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 말씀도 바울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직 자기의 뜻과,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의견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모든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받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디모데에게, 야, 너는 하나님부터 부른받은 존재다. 우리 행위로 된 거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10절 이하부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셨고, 사망.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죽음 패하시고, 그로 갈 영원한 죽음으로 갈 모든 일을 패하시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성도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로부터 내게 주신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갈 거냐, 아니면 누리지 못한 채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갈 거냐,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뻐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쉬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해. 여러분 기도.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 길,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 중에 가장 힘든 뭐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겪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걸 썩지 않을 것, 우리는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 지금 이 모습에 살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한날 한날 사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아니겠어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내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감사하고 지금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고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월요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나하고 다 주님 말씀 드리겠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역사가 또 막 이루어지는 걸 좀 봅니다. 이야. 그러니까 나쁜 일 같은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화날 일이 터졌는데 화낼 필요가 없어요. 없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네.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되면, 이야, 정말.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걸 이루시면 감사하시고, 그걸 좀 시간을 늦추시면, 그 늦춰지는 대로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그게 인생이지, 그 인생이 뭐 더 잘난 게 없는 것 같아. 복음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런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복음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셨다. 세우신 분이 뭐다. 저도 여러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는 자 있으면 그냥 위로할 뿐이에요. 그 위로의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그거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12절 13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게 고통이고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고통받을 이유가 없죠. 믿음을 갖지 않으면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성격대로 다 표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내 성격대로 표현이 안 되고 내 죄성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힘들고 죄성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게 고통이네. 믿음 갖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내 죄성들을 못하니까. 화가 낼 거 안 내고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 그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받는 신적 무게입니다. 복음의 무게라고 해도 되고 믿음의 무게라고 해도 되고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무게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말 함부로 하면 이게 안 될 거예요. 왜? 그만큼 더 무겁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도 여러분 바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은 안다. 그래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잖아. 왜? 그 믿음의 무게를 주님이 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같이 동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무게의 그 중심을 하나님 지켜줄 것. 그러니까 이게 다 바울이 뭐예요? 내가 믿음 가진 건 이거 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려면 이런 무게를 감당하지 않아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 자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있게 믿어야 되는지 저는 믿음의 무게라고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게 무게 믿음이고 그게 무게예요. 그게 무게예요. 또 무게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이렇게 믿는 것만큼 힘든 거고 확실히 이렇게 믿는 것만큼 참아야 되고 확실히 이렇게 믿는 것만큼 견뎌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확신에 거하라, 지키라, 뭐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냥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대로 가지고 너는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고 너는 그냥 아니면 아니요 예수면 예수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 뭐 그래서 뭐 이 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Yes, yes, no, no.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해요. 어떨 때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죠? 아닌 겁니다. 아닌 거. 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날 오해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노는 노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야, 네가 예수야.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태까지 예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안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모릅니까? 알아. 아는데도 뭐라 그래요? 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그리고 믿을게. 그런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와 정말이네.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 뒤돌아서 또 에이 이른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이 쉬지 말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켜라. 지키고. 그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또 지켜라. 그 뭐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이고, 세상에 대하여, 주의 환경에 대하여, 변론하는 자들에 대하여, 유대주의 자들에 대하여, 극욕주의자들에 대하여 다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신다면 그게는 우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에이 나 안 가도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믿음의 무게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는 왜?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서 오늘도 우리는 든든히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